우리 친구들 안녕. 이제 며칠 있으면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잖아. 발렌타인데이면은 서로 남녀 간에 서로 이렇게 초콜릿 주고받는 날이잖아. 나는 초콜릿 줄 여자도 없고 초콜릿 받을 여자도 없어. 아무튼 그것 때문에 요즘에 각종 마트나 편의점에서 초콜릿 할인 행사하잖아. 그런데 내가 대박인 게 득템했는 대박 득템했는데 뭐냐면은 짜잔. 이거 루아코 초콜릿이라고. 이게 루아코 초콜릿이 약간 그 명품 초콜릿이잖아. 약간 좀 비싼 거잖아. 이게 원래 GS25에서 정상가가 2,500원, 원래 정상가가 GS25에서 2,500원짜리거든, 이거. 루아코 초콜릿? 원래 GS25에서 정상가 2,500원인데, 지금 이게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원 플러스 원이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2,000원이야, 2,000원. 원래 가격이 2,500원인데,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원 플러스 원에 2,000원에 바로 2,000원. 그래서 총 4가지 맛을 원 플러스 원에서 4개 4,000원 주고 샀거든. 이렇게 4개 샀어, 4개. 이게 무슨 맛이냐면은, 밀크 초콜렛. 화이트 초콜렛. 다크 초콜렛. 이게 딸기가 아니고, 딸기 아니고 레스프베리 요거트. 레스프베리 요거트. 참고로 이거 레스프베리가 나무 딸기라는 거야. 일반 딸기 말고 일반 딸기는 스트로베리잖아. 그거 말고 여기 영어 잘안 보이는데 레스프베리라고 써 있어. 아무튼 레스프베리 요거트 나무 딸기인데 원래 가격이 2,500원에 파는데 지금 2월 16일까지 발렌타인 행사해가지고 원 플러스 원에 2,000원에 바로 2,000원. 원래 가격이 2,500원인데 지금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2월 16일까지 이게 원 플러스 원에서 2,000원에 바로 2,000원. 이게 원 플러스 원에서 2,000원이란 말은 고기가 하나당 1,000원이란 말이에요. 대박 산 거야. 이게 하나가 1,000원이 대박 산 거야. 왜냐면은 지금 홈플러스에서도 발렌타인 행사 이거 하거든. 홈플러스에서 이거 1,400 행사에서 1,490원에 팔어. 홈플러스에서 이거 행사도 1,490원에 파는데 지금 GS25에서는 원 플러스 원에서 2,000원에 팔면은 하나당 1,000원 꼴이기 때문에 홈플러스보다 무려 490원이나 싸게 파는 거야. 아무튼 이거 한번 내가 먹어볼게. 일단은 굳이 화이트 초콜릿은 굳이 안 먹어볼게. 왜냐면은 화이트 초콜릿 맛이지 무슨 맛이겠어. 그리고 밀크 초콜릿도 굳이 안 먹어볼게. 왜냐면 밀크 초콜릿 맛이겠지 무슨 맛이겠어. 그리고 다크 초콜릿도 굳이 안 먹어볼게. 왜냐면은 다크 초콜릿도 당연히 다크 초콜릿 맛이겠지 무슨 맛이겠어. 맞지? 굳이 안 먹어봐도 되잖아. 굳이 밀크 초콜릿하고 화이트 초콜릿하고 다크 초콜릿은 굳이 내가 안 먹어볼게. 왜냐면은 화이트 초콜릿 맛이고 다크 초콜릿 맛이고 밀크 초콜릿 맛이잖아. 그럴 때는 안 먹어보고 이거 레스프베리 요거트. 이게 그 나무 딸기 요거트 맛. 이거 하나 먹어볼게. 이거 하나 먹어볼게.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볼게. 리뷰. 일단은 이거 중량이 55g, 중량이 55g이야. 한번 먹어볼게. 먹어볼게 이거. 이제 지금 며칠 후면 이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있잖아. 다들 이렇게 뭐썸 타는 여자나 남자 있어? 썸 타는 여자나 남자 있으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 이게 뭐꼭 발렌타인데이라고 뭐 남자가 여자한테 주고 뭐 여자가 남자한테 주고 뭐꼭 이렇게 정해진 거는 아니고 그냥 남자가 여자한테 줘도 되고 여자가 남자한테 줘도 되는 거야. 아무튼 저기 나는 지금 나는 줄 여자도 없고 받을 여자도 없어. 짜증. 난내돈 주고 내가 사 먹어. 내돈 주고 내가 사 먹어. 나 존나 불쌍하지 않냐? 내돈 주고 내가 사 먹어. 아무튼 이거 지금 레스프베리 요거트 마시고 원 플러스 원에서 2,000원이고 하나당 1,000원 꼴이고 GS25에서 2월 16일까지 행사해. 총 이렇게 여, 여섯 이렇게 여섯 총 이렇게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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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섯 개로 구분돼 있어. 조각으로 나눠진 적다기보다도 총 이렇게 여섯 개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데 한번 먹어볼게. 우리 친구들 먼저 내한입 줄게. 잠깐만. 우리 친구들 먼저 한입 먹어. 천천히 먹어. 우리 친구 한 입. 아이고 맛있게 잘 먹네. 우리 친구들 한입 먹고. 우리 친구 한입 먹고 이제. 우리 친구들 먹었으니까 이건 내가 먹을게. 우리 친구들 내가 먹을게. 초콜릿 안에 약간 웨하스 같이 바삭바삭한 게 있어. 여기 밑에 초콜릿 밑에
과자 같은 거 보이지? 약간 그 외야스처럼 바삭바삭한 거리 바삭바삭한 게 있어가지고 먹으면은 약간 그 씹는 맛이 나. 잘 봐. 씹는 맛이 나. 그리고 보면은 겉에 초콜릿도 있고 밑에 약간 웨하스 같은 과자 있고 윗부분에 이게 레스프베리 요거트 맛이잖아. 그래서 윗부분에 그 나무딸기 요거트 그 초콜릿이 들어있어. 정확히 나무딸기 요거트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약간 요거트 맛도 나고 이게 일반 딸기가 아니고 레스프베리라고 나무딸기거든. 그래서 위에서 약간 요거트 맛도 나고 약간 레스프베리 그런 요거트 맛이 나. 맛있어 맛있어 진짜로. 맛있어. 원래 로아코가 비싼 거잖아. 원래 로아코가 약간 그 명품 초콜릿 이런 거 비싼 거잖아. 그래서 평소에 이거 행사 안 하면 그 GS에서 2,500원에 팔어. 2,500원 파는데 비싸잖아. 이게 2,500원 비싼 거야. 이게 중량이 50g인데 2,500원 비싼 거야 이거. 아까 이거는 55g이었거든? 이거는 55g인데 보니까 이거는 50g이네. 50g 보니까는 다크 초콜릿도 중량 50g이고 화이트 초콜릿도 중량 50g이고 저기 밀크 초콜릿도 중량이 50g이야. 근데 이거 레스피베리 요거트만 이것만 중량이 55g이네. 이것만 중량이 55g이야. 5g 더 많아. 암튼 이게 원래 가격 하나당 2,500원인데 지금 GS25에서 2월 16일까지 발렌타인 행사해 가지고 1 플러스 1에서 2,000원에 팔어. 1 플러스 1에서 2,000원에 팔어. 그만 하나당 1,000원꼴이란 거야. 진짜 싼 거야. 대박 싼 거야. 대박. 왜냐면 이런 거 가끔 뭐 올리브영 같은 데서 1 플러스 1에도 그1 플러스 1에 2,000원에 안 팔고 1 플러스 1에도 한 2,500원에 팔거든? 근데 GS25에서는 1 플러스 1에서 2,500원도 아니고 1 플러스 1에서 2,000원에 바로 2,000원. 대박 산 거야, 대박. 오늘은 리뷰라기보다도 이 세일 정보를 알려주는 거야. 2월 16일까지 GS25에서 그 로아커 비싼 거잖아. 내 명품 초콜릿이잖아. 이거 1 플러스 1에서 2,000원에 팔고 또 이거 레스프베리 요거트 맛. 그 레스프베리 요거트 맛. 이게 저게 나무딸기 요거트 맛인데 맛있네. 초콜릿 안에, 약간 외야스 같은 거 과자 들어있고 위에 이건 레스프베리 나무딸기 요거트 맛, 그 나무딸기 요거트 맛에 초콜릿이 들어있어 윗부분에. 우리 친구들 마지막 한입 먹고 천천히 먹어. 발렌타인 데이에 다들 뭐 주고받을 그 여자나 남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으면은 나처럼 그냥 자기 돈 주고 사 먹어. 나도 받을 여자 없어갖고 그냥 내돈 주고 사 먹으려고. 아무튼 다들 오늘 불금 잘 보내고 다들 친구들 안녕. 불금 잘 보내.